2021년 풍요로운 가을에 호박이 이렇게 하나, 둘, 그리고 셋, 넷 아주 탐스럽게 열려 있습니다. 여기는 아트원 본점 사옥이고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되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출고 영상 담을 건데요. 모처럼 스노우 화이트 펄 컬러가 이렇게 아트원 잔디밭 어플 시장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측면 디자인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늘 비교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역시 후속 쪽의 보조 제동등도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많이 다르고요. 일단 외장 쪽은 하이루프 즉 GFRP 재질 그리고 이솔랍 방음 단열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고요. 솔라가드 노블레스 제트 필름 그리고 아래쪽에는 사이드 스텝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금방 비가 쏟아질 것 같은데요. 그래도 영상 계속 촬영하겠습니다.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풀 옵션 외장 컬러는 보시는 것처럼 스노우 화이트 펄 컬러고요. 실내 쪽은 과연 어떤 작업이 되어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역시 실내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실내 쪽 살펴보기 전에 요즘 4세대 신형 카니발 2022년식 뭐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주문해도 상당히 오래 걸리고 역시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도 3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기아 원 제작자에서 차량 관련 반도체 수급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차량 출고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자, 차량이 급하신 분들은 저희 아트원에서 기아 쪽에 사전 계약한 잔여 물량 차량 가끔씩 나옵니다. 자, 오늘은 7인승 가솔린 ABP 컬러 실내 코튼 베이지 그리고 7인승 디젤 SWP 컬러 실내 코튼 베이지 차량 2대 잔여 차량 있고요. 지금 계약 주시면은 바로 15일 이내면은 품에 안길 수가 있다는 것도 참조해 주시고요. 아트원 24 채널을 통해서 앞으로도 잔여 차량 있으면은 그때그때 올릴 예정이니 카니발 구입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트원 24 채널 꼭 구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설명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실제 이 차량 어떤 작업이 되어 있는지 일렬부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가시죠. 자, 일렬 쪽 비추고 있습니다.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풀 옵션에 이렇게 실내는 새들 브라운 컬러 선택을 했습니다. 늘 설명드리지만 기아에서는 코튼 베이지 단일 컬러만 나오지만 아트원에서는 새들 브라운 코튼 베이지 미스티 그레이까지 수용한다는 거 늘 설명드렸고요. 현재 일렬 쪽에 새들 브라운 컬러 그리고 디럭스 리무진 시트도 동일하게 새들 브라운으로 장착을 했습니다.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하는 이유 순정보다 훨씬 더 쿠션감이 있고요. 그리고 버킷 그리고 목베개가 있어서 장거리 운전 시에도 피로감이 훨씬 덜 합니다. 자, 바닥 쪽에는 베이스로는 컬팅 자수 매트 항상 깔려 있고요. 트렁크 부분도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아트원 로고가 새겨진 라인 매트 새들 브라운과 잘 어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보조석 쪽 한번 비춰봅니다. 보조석 쪽에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특징이죠. 현재 유튜브 영상 아트원 24 채널 드론 영상 내보내고 있고요. 이렇게 잔잔한 음악 베이스도 있고요. 저작권 침해가 안 되니까 이럴 줄 알고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자, 일렬 쪽 전체적인 분위기 디자인 새들 브라운 컬러 살펴봤습니다. 가장 궁금한 것은 바로 일렬이 아니고 2열이죠. 2열 쪽 비춰보겠습니다. 자, 2열 쪽 비춰보면은 이미 아트원 24 채널 보신 분들은 딱 보면 이미 다 알죠. 자, 바닥 쪽에는 평탄화 및 요트 바닥 다크 브라운 컬러로 선택을 했고요. 실제 요트에 사용되기 때문에 미끄럽지가 않고 아트원에서는 폐차할 때까지 보증한다고 늘 설명하는 요트 바닥 루티크 그리고 측면 쪽에는 현재 열려 있습니다만은 이중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그리고 상부 쪽에는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그리고 아트원의 하이루프 디자인 설명 많이 했습니다. 센터 쪽 그리고 사이드 쪽 그리고 송풍구를 통해서 골고루 에어컨 바람이 빠진다는 거. 자, 기능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늘 비교했지만 사실은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이 디자인은 모르겠습니다.
기능은 역시 한수위, 즉 시동을 끈 상태에서도 특히 차박시에 후석에서 모니터를 켤 수가 있고, 모니터의 소리는 아트원에서 장착해 놓은 자체 스피커를 이용해서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기아 순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기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많이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히 줄이고요. 다시 후면 쪽 비춰보면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풀옵션에 이렇게 시트를 다 제거하고 전동 침대 시트 일성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즉 4인승 황제 차박 모드인데요, 앞쪽에는 이렇게 넓은 레그룸 공간 활용할 수가 있고, 사실은 시트를 더 뒤로 밀면은 훨씬 더 넓은 2열 공간이 나오고, 이곳에서 어떤 캠핑 어떻게 할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2열의 콘솔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왼쪽에는 전자레인지, 그리고 오른쪽에는 신발장, 그리고 발걸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다기능 콘솔이 마무리 중이니까 이것도 참조해 주시고요. 특히 은퇴하신 분들은 4인승을 선호를 하는데, 앞으로도 아트원24 채널 구독해 주시면 4인승 추구 영상 계속 담아 올릴 테니 늘 구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2열 쪽에서 살펴봤고, 비가 내리는 관계로 후석 쪽에서 빨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후석 쪽에서 한번 비춰봅니다. 042-85-7759 아트원 본점 전화번호 늘 환영합니다. 그리고 신형 기아 로그, 그리고 카니발 우측에는 글로벤 로그가 새겨져 있습니다. 열어봅니다. 자, 후석 쪽에 열어봤습니다. 아래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쪽은 이렇게 롱레일을 통해서 전동 침대 시트가 전후로 이동하는 구조, 앞서서 설명했듯이 이렇게 롱레일을 통해서 전동 침대 시트가 뒤로 더 오면 2열의 레그룸 상당히 넓습니다. 자, 현재는 승차 모드, 즉 이 전동 침대 시트가 중간쯤에 있는 거고, 후석 쪽에는 이렇게 넓은 수납 공간도 있다는 거, 그리고 더불어 추가 수납 공간, 아래쪽에는 이렇게 싱킹 시트를 제거한 곳에 추가 수납 공간인데, 여기에는 전기 장치들을 설치를 할 수도 있지만 전기 장치 없이도 이렇게 출고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4인승 황제 차박의 꽃이죠. 전동 침대 시트 시연을 해볼 건데요, 이렇게 아날로그 스위치 등판을 뒤로 넘겨줍니다. 왜 디지털이 아닌 아날로그 스위치를 채택하느냐, 사실은 전동 침대 시트 오래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디지털보다는 저희는 아날로그를 선택을 했습니다. 등판이 뒤로 완전히 이렇게 넘어왔을 때 이렇게 방석과 층이 많이 집니다. 즉 이렇게 층이 지면은 당연히 취침을 못하죠. 그래서 방석 부분을 뒤로 가볍게 당겨주면은 등판과 방석이 이렇게 수평을 이루게 되는 것이 아트원 전동 침대 시트의 특허. 그리고 이렇게 언더 서포트를 올려줍니다. 언더 서포트를 올려주고 막간을 이용해서 열선도 확인할 건데요, 열선은 시동이 걸려 있을 때만 작동을 하고 보조 배터리가 없기 때문에 시동을 끈 상태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즉 전기 장치를 해야죠. 자, 언더 서포트가 올라오고 있고요, 옆에 스위치는 등판 스위치 되겠습니다. 자, 언더 서포트가 이렇게 올라오고요, 올라오면은 자,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 1750 사이즈가 나오고, 늘 설명했듯이 헤드레스트를 뒤로 이렇게 빼고 양쪽에 있는 팔걸이를 옮겨주면은 가볍게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최대 1850 사이즈 전동 침대 시트를 얻었습니다. 완벽한 수평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하룻밤을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저 차박 시트 할 때 평탄화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조금만 굴곡이 있어도 그 다음날 잔 것 같지가 않다는 설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아트원 전동 침대 시트 특징, 완벽한 수평이기 때문에 잠을 개운하게 잘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평소에는 승차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자, 상부 쪽도 비춰보겠습니다. 후석 쪽에서 상부 쪽 비춰보고 있는데, 상부 쪽은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아트원 글루벤 하이리무진의 자랑이죠. 그리고 전체적인 디자인,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늘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비가 오기 시작했고요, 가을 장마는 아니지만 이렇게 빗길 안전운전 하시고요, 오늘은 이렇게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되는 아트원 글루벤 하이리무진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풀옵션 실내 새들 브라운 컬러 4인승 황제 차박 모드를 보내드렸습니다. 전기장치는 제외되는 상태고요.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 아트원24 채널에서
보내드렸습니다.